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담해드리고 있는 이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포스코요. 포스코 사셨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2,500원에 50%요. 142,500원에 50%요? 네. 그럼 이거 최근에 사셨나 보네, 진짜. 네, 엊그제 샀거든요. 엊그제, 이번 주에 사셨죠? 네네.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네. 매도 시점하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비중도 50%로 좀 많이 담으셨어요. 네네. 좀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도 기관계 그 매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회사 매수도 있어서 네. 괜찮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뭐 수익권이시니까 이걸 언제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네. 포스코를 굉장히 시청자분이 낮은 가격에 네. 최근에 떨어졌을 때 사셨습니다. 네, 잘 잡으셨어요. 네, 잘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올라가면은 수익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역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걱정 안 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이제 수익관, 수익 실현 관점이거든요. 예, 네, 뭐더 사는 관점이 아니고 파는 관점인데, 목표가만 제가 딱딱 집어드릴게요. 네. 네, 목표가는 어차피 끌고 가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내가 의도치 않은 수익이 빨리 나면은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죠, 그죠? 말 그대로 네. 수익이 실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한번 살짝 눌리더라도 역시 14만 원대는 지지가 또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라오면은 가격을 조금 낮게 드릴게요. 18만 원 정도 보이는데 18만 원좀안 되는 자리에서 절반 매도하세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이 추세적으로 아래쪽으로 우리가 하락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무너지는데 매도는 관점은 기준을 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느 가격에서 이 저항이 걸리고 이 가격까지만 올라갔다 빠질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 대응의 관점은 기술적으로 내가 기준을 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락 추세 중이었어요, 이 포스코는. 근데 그 추세 이탈이 나왔던 자리가 말 그대로 이 18만 원 자리에 대한 저항대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이 물량들을 커버하기 위한,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상승을,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7만 7천원을 절반 매도가로 드리고요. 좀 끌고 간다. 나머지 내가, 시장이 여기서 안정화되면은 좀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관점에서 중기적인 목표가는 22만 5천원으로 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 가격대 시장이 탄력적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돌아갈 거예요. 시간은 중기적으로 보시고. 단기는 올라올 때 17만 7천원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혹시 잘, 지금 네. 추사 매수를 해도 되나요? 아니요, 올라가고 있는 수익 중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충분히 지금 우리 시장 오늘 올라가는 게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지금 화면 보이세요? 예, 매수세가 처음에 여기서 지켜줬던 요 가격대로 다시 회귀했다,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더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우리 흔히 쌍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단기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사지 않는 이상은 매수 추가는 하지 마시고, 비중도 5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 관점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포스코에 대한 해법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단기와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목표 가격을 17만 7천 원으로 1차를 좀 드렸고,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면 22만 원 정도 언저리에 가격을 드렸으니까, 일단 낮은 가격에 굉장히 잘 매수하셨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수익, 큰 수익으로 꼭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미스터 블루요. 미스터 블루. 예. 매수가랑 7,300원에 40%요. 7,300원에 40%요? 예. 자, 요것도 아마 이번 달에 사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리고 떨어졌죠. 예. 계속.
자,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니까 미스터블루도 오늘도 뭐 10% 가까이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해도 추가 될지? 매수해도 되는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추가 매수를 지금 더 해도 되는지. 예. 이게 궁금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와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 자, 전문가님, 뭐, 요즘 뭐, 다 비슷한 상담이 네. 들어오더라고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이거 그냥 네. 기다리면 되는지, 고민을 비슷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상담을 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추가 매수 고민되고 하다가, 시장이 올라가면은, 놓치면. 결국은 내가 놓쳤다 심리가 더 오히려 또 급해지고, 또 급하게 따라 샀는데, 그 빠져버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 시장에서 올라가는 말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고 역으로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대로 매매하면서 단기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많이 상담도 받고 확실하게 좀 기준을 좀 정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네. 미스터 블루도 똑같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 관점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돼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오히려 윗꼬리도 달았잖아요. 그죠? 오늘 장중에. 그죠? 예. 어제 분명히 탄력적이었던 건 맞는데 많이 올 상한가까지 가고 가는 건 맞는데 회사는 괜찮아요. 웹툰 그리고 뭐 게임 이쪽으로 해서 웹툰과 게임 시장 뭐 웹툰이 드라마 시장까지 이제 공략을 하면서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거든요. 네이버 쪽이나 웹툰이나 뭐 카카오 웹툰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뭐 5조 이상의 뭐 거의 제가 봤을 때 10조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스터블루도 역시 그쪽 관련해서 모멘텀이 이전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아시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조정세에 있던 행보 구간에서 거의 박스권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과거에 보시면 예. 여기 박스 구간이잖아요. 그죠? 예. 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졌어요. 그 구간에 예. 오면은 역시 브레이크가 나올 거예요. 저항이 생길 거란 얘기인 거예요. 한 번은 예. 쉬어간다는 얘기죠. 아래로 여기서 한번 올라가도 바로 올라가더라도 눌렀다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시 또 예.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올라올 때 저는 한 7,000원대까지 올라올 것 같거든요. 예. 네, 7,400원까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7,000원 정도 자리예요. 예. 네, 그 정도까지 일단 제 기준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점은 제가 분봉으로 봤을 때 어제 상한가 올 때 예. 힘이 좀 탄력적이었던 자리가 있는데 가격대가 있는데 한 4,900원 정도예요. 예. 네, 그러니까 5,000원 아래쪽에서 봐야 되겠죠? 지금 예. 여기 떠 있는 상황, 지금 화면 보시면 어제 이 상승을 보여줬고 여기 지금 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탄력적으로 돈을 크게 소비하면서 올라오면서 갭을 띄워놓은 상황이에요, 위로 가격을 오늘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충분히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 아래 구간 있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5천 원 아래에서 평당가를 예. 7천 원 자리만 일단 맞춰 놓으세요. 예. 이해되세요? 예. 네, 그리고 7,000원 오면은 매수 단가 오면은 지금 이 아래에서 내가 샀던 거 있죠. 비중 절반을 덜어내 버리세요. 왜냐면 그 박스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일봉에서 얘기했던. 예.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면 수익이 결국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오면은 기대 수익을 10% 정도 가격 필요 없고요. 기대 수익을 10% 정도만 가지시고 나머지는 10% 정도 수익 날 때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셨죠? 그죠? 예. 예.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하세요.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